요거는 이제 당시에 받았던 경고물인데요. 네네. 이 국제회의에 대표를 보내가지고 너가 독립을 할 줄 아는데 이건 허망한 얘기다. 이제 그 국제회의라는 게 아마 그때 파리 강화회의 같아요. 이게 1919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할 경우에는 엄히 처벌한다. 엄중히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우리 처벌자택으로는 경고문이죠. 경고문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보면은 조선을 도망한 범죄자들이 상해와 만주 지역에 임시정부라는 과격단체를 만들어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범죄자로 그러니까요. 보고 그 다음에 과격단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는 뭐냐면은 부자들에게 독립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자는 여기 또 보면 엄히 다스린다. 뭐 이렇게 이 경고문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경고문을 이제 그 보낸 거죠. 예, 이 그 봉투입니다. 아, 이게 이 예, 예. 아, 이 봉투군요. 예, 여기 이제 최준 전 경주 교리, 경주군 교리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8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대정 8년, 1919년이에요. 아. 예, 이렇게 이제 편지 받은 게 있고. 이야. 예. 와, 이건 진짜 아주 귀한 자료. 예. 아주 귀한 자료들이죠. 여기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뭐 명함이라든지 아 이게 엽서. 명함이세요? 요거는 이제 엽서죠. 엽서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안희재 선생, 김지섭 선생님도 김지섭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최부자 집하고 교류를 했는데 아. 여기는 보면 권동진 선생은 네. 3.1운동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이시고 여기 이제 김정목 선생이 계시거든요. 예예. 예. 이분은 윤봉길 선생이 거사를 일으키러 갈 때 아침에 용기를 북돋아 식사를 같이 하신 분이랍니다. 전부 다 이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이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 필체가 딱 봐도 네. 필체가 이게 참 아. 정말 힘이 느껴지고 아 이게 또 너무 참 보기에도 이게 학식이 보통이 아니신 게 느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 참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도 전부 다 이게 120년 전 이때 사용되었던 거거든요. 이게 명함입니까? 이거는? 요 명함입니다. 아, 그 당시에도 명함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초기의 명함인 것 같아요. 이게 도입됐을 때 얼마 안 됐을 텐데 명함이 인쇄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직접 써서 것도 써서 하신 네. 명함도 있네요. 이게 전부 다 독립운동가 분들이신데 그중에 여기 보면 허규 선생이 여기 계세요. 허규 선생님. 예. 요건 이제 요분이 이육사의 외삼촌 아. 제일 이제 독립의지를 제일 강하게 심어주신 분이랍니다. 그럼 한은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들 독립운동에 아주 중책을 하셨던 분. 야, 이 당시에도 이렇게 서로 저 명함을 주고받으셨다라는 게 참 굉장히 참 또 신기하네요. 야, 네. 근데 우리 김진 선생 같은 경우는 영어도 써. 아, 그러네요. 예, 네. 네, 영어로 다 써져 있죠. 이쁘게 만들어져 있죠. 아, 이게 진짜 네. 참 멋있습니다. 이게 참. 이야. 최부잣집만 갖고 있는 유일한 문서들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을 못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만들어야 되고.